사러 다이소에 왔어요. 셀카봉이 지하에 있는 줄 알고 지하로 왔는데 1층에 있다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아, 저 그리고 오늘 머리 잘랐어요. 훨씬 가벼워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왔잖아요. 어제 미국에서 오고 오늘 이제 처음 한국에서 보내는 첫날인데요. 한국에서 보내는 첫날은 이렇게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식당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시입니다. 셀카봉으로 찍으니까 앵글이 안정적인가요?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점심으로 냉면이랑 만두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쇼핑을 마치고 밥도 먹고 나오니까 벌써 밤이네요.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거 나 봤는데 또 나와? 아, 시리즈구나.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렇다면 환경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일러 상식을 알아볼까요? 하나, 정부의 친환경 보일러 정책.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정책으로 아니야, 언니 친구가 구독했다니까. 어? 진짜? 지연이 대학교 친구가 구독했대. 어, 너무 궁금한데? 어머. 그리고 원철이 오빠도 언니 거 하나 봤을까? 원철이 오빠 언니가 알려줬거든. 어, 언니 너무 좋다. 부끄럽다. 와. 아, 지연이 친구가 구독했다. 그랬다 언니한테. 구독하면 거느렸다고 얘기해라. 아, 진짜. 언니 근데 내 친구도 구독할 수도 있어. 아, 진짜 웃겨. 제가 진짜 실컷 말을 다 해놨는데 제 사촌 동생이 안 찍고 있었대요. 다 날라갔네.
아무튼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결혼한 것가 그 생각보다 재밌진 않았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설빙은 맛있네요. 사실 오늘 사촌동생 두 명이 다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다행히 얘네들이 촬영 많이 협조해줬어요. 한 명은 찍어주고 한 명은 살짝 이렇게 놔주고 어우 너무 많이 뽑았어. 괜찮아. 연유 너무 많이 뽑았어. 나 연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유 너무 세라파 이제 뭐해? 집에 가야지. 지금 빨리 가야지. 솔직히 지금 빨리 가야지. 왜냐면 연우씨 되면 우리 목타 진짜 앞사 경희중앙선을 타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왕십리에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천호를 가서 천호에서 암살을 가야 돼. 일단 집에 먼저 가. 오늘 저녁은 곱창이에요. 먹방 가시죠. 나는 그거 막 그 하얀 거 뭐지? 막창인가? 대창인가 막창인가? 대창. 대창이야? 응.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아? 어, 씨 뭐야? 자기를 찍고 있는 거였어. 난 여기 찍는다.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아? 그 그래, 그 안에 굽히고 약간 마시멜로 같은 그런 느낌. 저희는 지금 곱창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 못 찾네요. 그러면은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말이죠. 네 여러분 곱창이 나왔어요. 일단 시작으로 모듬을 시켜봤습니다. 아니 있냐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는 없는데 보통 때는 많아. 많이 바빠. 너 하고 싶어? 내일 할래? 너 하면 그립통 엄청 오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밥 퍼드리는 거야. 그 식사 제공할 때 가서. 그거 성인밖에 안 될까? 우리 성인이요. 아, 저희 사촌언니 김주희 양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곱창을 먹고 교촌 치킨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네, 저희는 2차로 교촌 치킨에 왔습니다. 난 초코공. 초코공하면 이거 초코파이 먹어볼까? 그럴까? 저희는 곱창을 먹고 치킨 한 마리 먹고 베스킨라빈스에 와서 파인트를 시켜서 또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물이니까 상관없어요.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아니 이거 가져가는 거야? 아니 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 시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아, 죽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리TV의 해리였어요. 안녕. 저희가 보기엔 괜찮아요.